안녕하세요. 포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적분 문제는요. 우리 하나만 이해하면은 수월하게 계산 문제로 바뀌는 거야. 하나에 관한 이해. 그 하나가 뭐냐면 항상 수학은 수학 문자가 나오는데 문자. 문자는요. 늘 구분해야 돼. 변수인 문자와 상수인 문자에 대한 구분. 다시 한번 문자는 항상 변수인 문자와 상수인 문자로 구분해서 쳐다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문제는 다음 같아요. fnx가 sinx 더하기 블라블라 gnx는요 이렇게 fnx에 관련된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봤더니 기억님들 봤더니 다 g1x gnx gnx를 묻고 있으니까 관심은 어디 있는 거야? 관심은 여기에 있지. 요 gnx를 우리가 잘 독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fnx요 fn-1x 요놈에 관한 정보를 캐치하겠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봤더니 잘 봐. 지금 문자는 두 개가 있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요. x 여기 있죠? x 이런 데 있어. 그쵸? 런데 있네, 그치?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첨자 변수가 더 곱살에 끼어 있어. n은요, 여기 계시네, 그쵸? 그래서, 이것을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뭐라고? x에 관한 식으로 본다면, 얘는 됐고, x에 관한 식. 요놈은요, x로 적분했다고 치자. x로 적분한 다음 x자리에다가 4분의 파이 넣고 0 넣고 빼주는 거 아니야. x자리에다가 4분의 파이하고 0 넣고 빼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요놈은요, x가 있어, 없어. 떠들어. 얘는 x가 없어요. 없고요. 남더라도 n만 남겠죠. 즉 이놈은 n에 관한 식으로만 정리가 될 거라고. 에이구. 됐어요? 따라서 이걸 선생님이요. an이라고 치환했다고 보자. 간단하게. 여기에 x가 없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렇죠? 따라서 an이며 있던 gnx는요. gnx는 fnx가 간단하게 어떻게 돼? sin x 한 다음에 더하기 두 배의 어떤 n에 관한 식이 있고요. 그렇죠?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한 다음에 fn 마이너스 x는요 더하기 두 배의 a의 n 마이너스요 또 n에 관한 식 이렇게 있어서 샬롱샬롱 지워져 버리고 어떻게 남아 2 묶어주면요 두 배의 an 빼기 a n 마이너스 아 그렇구나 gnx는 사실은 두 배의 an 빼기 a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전히 얘도 n에 관한 식 얘도 n에 관한 식 여기 x 있어 없어 여기에 x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 이놈은요 지금 n에 관한 식이다. 즉 표현은요 n과 x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있던 x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요. 쉽게 해서 얘는 그냥 어떤 수열 bn은 간단히 써봐. 얘를 bn이라고 할까 bn? 이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bn이라고 하는 우리가 찾던 gnx라고 하는 놈은요 x랑 상관없이 두 배의 an 빼기 an-라고 하는 어떤 n에 관한 식이다. 얘가 뭐라고요? 얘는요 지금 거짓말하지 어떤 n에 관한 식이다. 이게 이 문제 핵심 사항이다. 됐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이제는 나머지는 산수. 문제 풀러 가자. 기억부터 출발. 기억은요. g1x인데 g1x는 뭐예요? g1x는 f1x n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f1x 빼기 f0x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f0x가 sin x라고 주어져 있어. 그렇죠? 얘가 sin x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야? f1x만 하면 되는 거죠? f1x요? f1x는 이제 f1x요. sin x하고 어떤 상수항이 나올 거라고 해. n이 결정됐으니까 sin x 더하기 어떤 상수항 그 상수값 구하라고 한다. 다음 같아요. sin x하고요. 더하기 두 배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요. 얘는 x 곱하기 fn-x fn 대신 1 넣고 있죠? 1넣으면 f0x요. 근데 f0x가 뭔데? 문제는 sin x라고 했으니까 sin x dx요. 이거 무슨 적분? 부분 적분 시작하자. 로다 3g 얘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해주고 얘 미분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 앞에는 사인 x가 있고 더하기 두 배에 문 열고 자 얘는요 그대로 마이너스 x 곱하기 코사인 x 하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잘 써라. 마이너스 인테그랄 크로스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dx인데 코사인 x 적분하면 사인 x니까 바로 가자. 사인 x 적분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0부터 어디까지요?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1단락이야. 산수 시작. 4분의 파이 넣어주면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8분의 루트 2 파이요. 이렇게 되겠고 0은 됐어요. 그래서 뺏겨 없겠고 더하기 얼마?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사인 0은 여기가 뺏겨 없겠고 이거야. 여기다가 2배 주면은요. 이놈은 지금 어떻게? 다 지워버리고 2배 주면은 계산해봤더니 0은 됐어. 자 플러스 루트 2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주니까 4분의 루트 2 파이어 이렇게 정리합니다. 산수야. 루트 2 묶어주면은요. 루트 2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쵸? 얘가 뭐야? 얘가 F1X라고. 자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G1X는요.
요 놈에서 sin x 빼주는 거죠. f0로 x요. sin x 이거 x 관련식 빼주면요. 상수항 얼마가 남아?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맞잖아요. 따라서 지원 x는요. 예.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요. 굿굿굿. 따라서 오라요. 기억 오라. 됐어요. 지워버리고. 그냥 부분적분만 잘하면 되는 거죠. 자, 니은이 이 문제 핵심이었었는데. 니은 볼까요? 니은은요. gnx는. 자, 일반적으로 누가 이걸 빼는 거야? fnx요? fnx가 이거잖아. 다 써볼까? 자, 사인 한 다음에 더하기 x 입장에서 어떤 상수항 0에서 4분의 파이까지요. x 곱하기 fn-nx요. dx고 좀 길다. 그쵸? 요 놈이 지금 fnx 마이너스 fn-x는요? x라요. 사인 x는 변함이 없죠. 지금 뭐야?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주는 거니까 두 배 다 똑같고요. n 대신에 n 마이너스를 f n 마이너스 e x dx 이렇게 되게 됐지. 그쵸? 그래서 sin x, x 관련된 식은 날라가 버리고 이놈 이놈 정리해 주는데 이 묶어줄까요? 묶어줘. 이거 0부터 4분의 파이니까요. 적분과 똑같으니까 묶을 수 있겠네. 묶어놓고 또 묶어놨더니 이놈 빼기 이놈이야. x도 묶어주면은요 f n 마이너스 1 x 빼기 f n 마이너스 2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gnx야. 그런데 gnx가 이건데요. 지금요 요놈은 n 대신 얼마야? n-1을 넣어주면 나타나네. 그쵸? 그러니까 n 대신에 n-1을 넣어주면 나타나는 거니까 얘가 gn-2x라고. 결론적으로 따라서 gnx는요 두 배 인테그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x 곱하기 gn-x 맞습니다. gn-2x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니은도 오라요. 그쵸? 그 니은도 오라. 단 n은 2보다 커 나갔다. 자, 마지막 디귿이다. 디귿, 그쵸? 지워버리고. 자, 디귿은요. 디귿은. 이제 이 식에서 GNX가 어떤 등비수냐 물었는데, 자, 주목!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요 놈이, 아까 GNX가 여기 X 있어 없어? X가 없다고. 그냥 어떤 N에 관한 식이야. X분은 지워져 버리고, 여기 있다 N에 관한 식끼리 뺀 거니까, N에 관한 식. 당연히! GN-X도요, X가 있긴 하지만 이 X는 있어 없어? 없다고. 여기다가, n-1 넣어봤자 여전히 x는 없고요. n에 관한 식이라고. 얘가 n에 관한 식이니까 x로 접근하는데 x가 없으니까요. 단지 상수에 불과해. x 입장에서는. 됐어요? 실수배니까 끄집어낼 수 있겠냐고. 그러면 끝났지. 끝났어요. 다음 화 자, gnx는 누가 튀어나와 이제? 요놈이 튀어나와서 두 배. 예. gn-1x 하고요.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남는 거는 x dx인데 요거 접근. 4분의 파이의 제곱 2분의라고 3분의 파이 제곱 이건요 2분의라고 4분의 파이의 제곱 이렇게 적분되네. 그쵸? 0은 뺄 게 없으니까 안녕. 따라서 결론 GNX는요 GN-1에다가 이거 곱한 거니까 4분의 파이의 제곱 곱하기 GN-1 뭐야 이거 이전 항에다가 X는 상관이 없다 이거 지금 BN으로 상관이 없어요. BN-1 BN 상관없다. 이전 항에다 뭘 곱해? 4분의 파이의 제곱을 곱하면요? 그럼 다음 항에 나와요. 아하! 공비가 얼마인? n은 2보다 크나 같고요. 공비가 4분의 파이의 제곱인 거란 등비수열이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건요? 기억, 니은, 디귿. 돌아와서. 자, 이 문제는 항상 변수의 문자, 상수의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여기 x하고 n이라고 하는 문자들이 있는데 x에 관한 식으로 봐주면요? 얘는요? x에 관한 식. 요 놈은 x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적분하고 대입하고 넣어주면요? X는 상관이 없어요. N에 관한 식이 됨으로써 그냥 X 입장에서 볼 때는 상수항이야. 상수항. 그걸 빼줬더니 G에는요. X가 있긴 하지만 여기 X 있어 없어? 없다고. 어떤 N에 관한 식이라고. 따라서 X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상수항이다. 기억은 F0 X 자리에 sin X는 그냥 부분적분 잘해주면 나오는 거고 그냥. 니은이 핵심이야. 니은. 니은이 뭐야? 이놈인데. 요 니은 요 자리에. 요 자리 요게 지금 x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실수배 불과하다고. 따라서 튀어나가서 독해봤더니 등비수열인 것까지 다 체크가 가능하겠냐. 이해 갔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